마당돌이 같은 연희가 앞에 두 번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실제 저작거리에서 어떻게 벌어졌을까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인팀과 의상, 소품팀하고 실제 그때의 재현 위에 총력을 다해본 장면들이고요. 그다음에 그 흥부가 이제 준비한 새로운 흥부전이라고 궁에서 벌어지는 것은 좀 이렇게 격조가 좀 있고 그 조항의 대사처럼 격조가 있고 품위가 있으면서도 어떤 날카로운 그 지점들을 찝어내고 또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그래서 보기에는 이렇게 짧게 흘러간 듯 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메시지를 압축하고 또 그거를 이렇게 연희적으로 녹여내고 이러는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인데 그렇게 느껴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저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편집을 하고 뭐 후반작업을 하면서 그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 관객분들한테 굉장히 궁금해요. 저도. 네. 개인적으로